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 재연구소의 이정열 전라 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코드 번호 251270입니다. 자, 어,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웠어요. 어렵고 어, 좀 다양한 제 댓글 올라오는 거를 좀 봤는데 어, 다양한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시장성 요인부터 일단 먼저 체계적 위험, 어, 시장성 어, 시장성 요인들이랑 개별적인 개별 이슈,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 한번 어, 순서대로 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시장성 요인입니다. 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엄청나게 어,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 자금을 어제보다는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아직도 오늘까지도 어, 던질 자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금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다 어제를 이어서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어 바짝 어,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어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조금 이제 시가총액 소형주 같은 경우나 코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뭐 지금 일단 어 달러가 좀 반등이 나왔다. 어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뒤 달러가 반등이 나오는 게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시장이 왜 떨어진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채 수익률 10년물 10년물. 1년물 수익률이 1%대, 1.4%대까지 좀 올라갔어요. 자, 국채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질 금리라고 어, 금리라고 보면 되죠. 대출을 해 주고 어 10년 대출을 해 주고 실질 금리가 임프 4%를 만기 수익률을 1.4%를 받는다. 그럼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 달러가 어느 정도 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어 다시 이제 좀 이제 어어그 동안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에다가 달러를 계속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 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 이제는 어 달러가 어좀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 어 어떻게 보면은 채권의 돈이 안전자산으로 좀 몰린다라고 이렇게 채권은 좀 안전 위험자산이긴 한데 이것도 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 대출 이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어좀 안전자산 측에 좀 속하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어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문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조단위의 대규모 부양책이 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잠깐 어 지금은 잠깐 어 달러가 좀 반등을 했을 뿐이지. 어, FOMC 같은 경우에도 실물 경기를 좀 어, 물가가 좀 반등이 나도 와뭐 어, 그냥 모른 척하겠다, 재료금리를 일단은 유지를 하겠다. 이번 연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까지는 뭐 그렇게 좀 재료금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달러 반등이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채권적인 부분들이 수익률이 뭐5% 10%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뭐 말도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어 넷마블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좀 주많은 모습들을 보이면 너도나도 던져버리면 던져버리면 어제 엄청나게 던져버렸거든요 좀 반등하려고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버거워하고 오히려 차이 실은 매물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대량으로 갖다 팔아버렸죠 어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 지금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차트도 꼬였고, 차트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좀 받았죠. 한 단계 계단으로 치면은 한 단계 계단을 좀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까지 꼬이고, 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성 요인들이고 실질적으로 넷마블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뭐 넷마블을 검색하다가 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뭐 제2의 나라라든지 뭐뭐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 자체가 좀 흔들린 상황이다라고 해 가지고 뭐 게임을 접기 시작을 했다. 어 유저분들인 것 같아요.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이신데 어 넷마블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 한국, 페그오, 유저의 분노. 어, 그, 유저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넷마블 트럭 시위 현장에 가다. 자, 유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넷마블 게임즈 사옥 주변에 트럭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어, 넷마블 운영 중인, 자, 페그오, 매년 연초에 스타트 대시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이벤트는 20만원 상당의 무료 재화를 유지하게제공 한다. 유저에게만 제공되는 이벤트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유저에게도 어 제공되는 이벤트였다. 이상한 부분이지만 일본 대만 서비스 판 대비 국내 서비스 판 평시 평상시 무료제와 제공 횟수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어 스타트 대시 이벤트로 보상을 받는 어 분위기였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 이벤트가 좀 중지된 것에 대한 서비스를 어 갑작스럽게 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트럭 시유. 트럭 시위가 어, 진행이 되고 이 구로 어, 구로에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 구로 디지털 단지. 자, 뭐 이런 부분에서 자 소통의 부재, 지속된 침묵. 넷마블에게 소비자는 단순한 사업 도구인가? 넷마블에 비판한 유저들이 의견이 어, 적혀 있다. 자, 그래서 넷마블이 일단은 어, 사과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걸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분위기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뭐 여기에서 누적된 불만이 좀 폭발했다 어자 시영 트럭 아이디어 내자 2시간 만에 1000만원 이상 모이기도 했다 어 그래요 어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어 이런, 뭐, 악재 같은 거는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서비스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넷마블이 조금 이제, 어, 좀 이제 보상을 하느냐, 이제 마무리를, 갈무리를 하느냐. 자, 뭐 그런 부분에서 넷마블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어, 주가에 영향을, 아직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사건이 어, 규모가 커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조금 이제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죠.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자 이런 부분에서 기사들이 좀 이것저것 나오더라고요. 어, 페이트 그랜트 오더, 그랜드 오더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이런 부분에서 좀이 댓글을 보니까. 유저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상황은 좀 아닌 것같고요 어, 일단은 회사 자체가 흔들릴, 이어가지고 흔들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라될 거라고, 어,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힘들 시기가 있었으면 또 좋은 시기가 또 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게임 이분의, 그, 어찌됐건 게임을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어, 게임 상품을 매일 구매하고 있던 월 몇천 씩 쓰던 랭커들이 랩버블 게임을 접기 시작을 했다. 왜 접고 있는지 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태가 어, 이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어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월몇 천씩 쓰던 랭, 랭커 유저들이 어 갑자기 또 이제 게임을 접는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마블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 게임 유저뿐, 아 게임 유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한 소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좀잘 마무리를 할수 있게 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어, 외국인들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어, 우리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시장에서 외국인의 기관 근데 외국인은 조금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어, 게임이라든가 화장품 뭐 중국과 관련 있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의 영향을 받고, 어, 게임의 이 본업의 영향을 받고, 어, 상황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그런 시장이 영향, 정치적인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음,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바, 오히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섹터적인, 테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같고요 어, 다시 이제 좀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조금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 주다가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실 이 수급들이 좀미어졌다고 하면은 돌파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달러가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폭락하면서 어, 폭삭 주저앉으면서 외국이나 기관에 일단은 던지는 그런, 어,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모아가는 시기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좀 수급이 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집하는 부분들이 어, 일단은 패고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 악재로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각, 어, 주가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종목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한 것보다는 어, 세븐나이츠라든가 어, 우리 신작 게임들, 어, 신작 제이엔라라든가 어, 세븐나이츠 2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좀 기다리고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어 세븐나치 2 매출이 좀 이제 800억에서 900억대 영업 유지가 좀 어, 전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블 레볼루션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에서 게임 신작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파이프라인이 좀 증가되는, 어, 기술 수출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판호 발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이 되기를 좀, 어,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어, 정리를 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은 홈페이지로 어,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어,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 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어,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작년에는 어, 장전에는 뉴욕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택 현재가 어,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 0 5 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화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어, 그, 그,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어,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 어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와다 보시면, 자, 만도 1차 합격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어, 물수천주 디지털 옵틱 2차원 효가 돌파했다라고,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어,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